네, 안녕하세요. 염력에서 홍성무 역할을 맡은 정유미입니다. 앞으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유미 씨랑 또 이렇게 다른 장르의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나오는 네, 뭐 그런 영화도 영화에서 만나서 같이 한번 다시 호흡해보고 싶어요. 씨는 네. 저희가 좀 전에 봤던 드라마 속에서 남자 배우분들과의 케미가 상당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. 네. 뭐 성주 씨도 그랬고 네. 또 에릭 씨도 그랬고 이번에 마동석 씨와도 그런 케미가 어마어마하겠네요. 전 박주문 선배님이랑도 어울렸어요. 중무 환경이 좋으니 얼마나 좋아요. 우리 정유미 씨 또 여기서도 홍일점으로 또. 네, 그래. 근데 저기 이제 뭐. 같이 이렇게 막 논 것 같이 보이지만 잠깐 각자 얘기하다가 사연 찍자 이러고 찍고 바이바이 네 동안을 보내드립니다. 염력과 함께 힘차게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뱃속에 이세가 어떻게 생겼을까 가장 궁금한 거예요. 아, 당연히 극 중에서 극 중에서 깜짝이야 무슨 얘기하는 아니 임신해서 나왔잖아요. 네네. 팀이 와. 예, CG 전담만이 기대하겠습니다. 예예 위험했습니다. 네. 사진 나왔네. 네. 그래서 사진 네. 저도 제 애기는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성미가 좋아요. 점점 외모는 네. 사실은 중요해지더라고요. 아름다운 거지. 사실 방송이 조금 더 수위가 세도 돼요? 그럼요. 아 진짜? 예예 예, 편하게 어쩌려고요? 네? 어쩌려고요? 아 있어봐. 나는 정유미라는 배우가 좋다. 고백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. 예. 드라마 안 했으면 좋겠다. 왜냐면 점점 유명해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. 여기에 대해서 정유미 씨도 공유의 성장이 너무나 눈부시고 놀랍다. 이렇게 연기력을 극찬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분위기만 봐도 서로 좋아하는 사이 아니야? 하는 이제 추측이 결혼설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 공유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. 내 것을 뺏기는 느낌이다. 내 거? 내 거?